안녕하십니까. 일도TV의 일도 제철입니다. 자,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요즘 세계가 들썩들썩합니다. 저희가 먹방 유튜버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어떤 음식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그리고 폐에 좋은 영향이 있는지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철은 아까 저희가 우리가 쉽게 구매할 수 있는 곳이 어딜까요? 재래시장이나 마트입니다. 저희는 가까운데 재래시장이 있어서 인터넷으로 조사한 폐렴이나 바이러스에 좋은 그 음식들을 사봤어요. 간단하게 구매할 수 있는 거 사봤고요. 이것뿐만 아니고 엄청 많은 음식들이 몸에 좋아요. 하지만 간단하고 쉽게 구매할 수 있는 것부터 샀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마스크는 이제 불편하기 때문에 벗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 어디 나왔어? 아, 이거 마스크 사기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거 거의 건설 거의 현장에서 하는 완전 방역 마스크야. 이거 진짜 아예 안 들어와. 자, 저희가 오늘 재래시장에서 사온 바이러스와 폐에 좋은 음식들을 사와봤어요. 오늘은 먹진 않고 소개만 해드릴게요. 자, 첫 번째, 비타민 A가 많은 녹황색 식물. 자, 녹색, 전 쉽게 살 수 있는 시금치와, 네, 자, 고구마. 고구마를 사봤고요. 이거는 비타민 A가 많아서 몸에 좋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진짜 우리가 평상시에도 먹는 음식이에요. 그럼 엄청 가깝게 먹을 수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비타민 C가 많은 사과. 그리고 여기 뭐 귤, 오렌지, 그 다음에 한라봉. 누가 봐도 비타민 C가 많은 레몬, 딸기. 자, 우리가 쉽게 먹을 수 있죠. 세 번째, 자, 저희가 사오진 않았지만 비타민 E가 많은 견과류나 콩나물, 녹두나물 등등, 콩 이런 것도 몸에 되게 좋다고 해요. 자, 그리고 기관지와 폐에 좋은 게, 이거는 누구나 아는 기관지 폐 하면은 배. 그리고요, 물을 자주 마시면 그렇게 좋대요. 아, 물을 많이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물을 많이 마신다면 모든 건강에 좋다는 건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그렇지. 물을 8컵 이상 마시면요, 백혈구의 활동을 증가시켜서 바이러스 퇴치에 도움이 된다고. 아, 백혈구가 활발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저희가 조사한 게 또 있어요. 담배, 술, 커피, 그리고 불법인 마약류가 있는데, 물론 마약은 저희가 하지 않으니까 패스. 담배, 술, 커피. 커피 좀 줄여야겠다. 커피 진짜 자주 마셔. 커피 돼. 커피 하루에 두 잔 마시지 너. 4잔. 4잔? 자, 하루에 그럼 두 잔만 마시고 배도라지 즙을 두 잔을 마시는 거야. 당분간만, 우리 당분간만 조금, 요 친구들 자주 먹겠지만 조금 더 먹자고요. 그래서 몸에 면역력도 올리고 그리고 백혈구도 올려서 바이러스를 퇴치하자고요. 저희가 오늘은 여러분들께 음식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어요. 저희도 원래 먹어가지고 찍어서 올려드리려고 했는데 오늘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비상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저희도 빨리 도움이라도 드리고 싶어서 알아보고 저희가 정보를 드리려고 사오게 되었습니다. 일단 형, 제일 중요한 게요, 몸의 면역력을 강화시켜야 돼요. 피곤하지 않고. 그렇지. 잠도 많이 자고. 잠 많이 자야지. 뭐든 잘 먹고. 아, 잘 먹지. 그리고 과일이랑 녹황색 채소도. 그렇지. 평소에 좀 즐겨 드시지 않는다면은 그래도 조금 더 찾아서 먹으면은 이겨낼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자, 우리 모두 맛있게 먹고 충분한 수면하고 그다음에 좋은 거 먹어서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네. 자, 그러면 다음에 만나요.